안녕하십니까, 한수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한수 아저씨가 손오공장의 목공학교에 스핀들 샌더라는 목공기기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 개봉하는 모습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박스를 개봉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만에서 만들어졌어요. 대만. 기계 본체고요. 그리고 이게 설명서 같습니다. 설명서 있고 각각의 여기 이제 스핀들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조립을 하게 되면 얘가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하나씩 벗겨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스위치가 온, 오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설명서를 네, 뭐 영어로 뭐 내용은 적혀 있지만 여기서 이런 부품 조립도가 다 있고요. 이렇게 나사선이 있어서 서로 조립이 되게 되어 있네요. 회전이 회전 방향하고 보통 보면 잠겨지는 회전 방향이 있고 풀리는 회전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어떤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판이 여기 지금 작은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게 하면 이게 돌아가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게 한쪽을 이렇게 홈을 파냈네요. 전에 전동 실톱 영상 촬영할 때도 한사 지식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목공기기들이 국산 목공기기가 많지가 않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국산 기기가 많아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돌아가는 형태에 맞춰서 이거를 다른 걸로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지름 크기에 따라서요. 그래서 지금 그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품은 여러 가지 굵기에 모양이 있어가지고 이걸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는 스패너라든지 그리고 아까 얇은 크기가 있었죠. 이렇게 가느다란 형태의 샌더기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종류 굵기고요. 하나 더 굵은 종류가 있네요. 이 지름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안에 또 뭐가 있는데, 이거는 회전하는,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넓은 게 있고 구멍이 이제 동그라미 크기는 똑같은 거고요.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얘는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활동 반경이 이제 넓게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렇게 돼 있어서 중심이 이 회전하는 이 사포가 굵게 되어 있으면 그만큼 구멍이 큰 거고 조금 더 작은 거는 작은 걸로 이게 지금 몇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이게 들어 있네요. 그래서 크기별로 너무 큰 구멍이 큰 상태인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작은 걸 했을 때 공간이 넓어지면 정밀한 작업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를 달리해서 여기 들어가는 사포들은 이런 굵기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걸 조절해 가면서 작업을 하라고 이렇게 키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 옆에 판을 보시면 또 여러 가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굵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1과 4분의 1인치 이런 4분의 1인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이즈별로 또 적혀 있는데 이건 뭐 사용하시면서 그때그때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이 둥근 판도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꽂아놓고 그 사포 날에 따라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보관함이 되어 있네요. 보시면 여기 딱 맞는 스패너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17mm 스패너인 것 같아요. 여기에 딱 맞게 지금 17이라는 숫자가 써 있죠. 이거 이제 17mm입니다. 17mm 스패너. 그리고 이 스패너가 이렇게 딱 맞아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또 여기 맞춰서 회전을 해서 고정을 하는 거고요. 반대 방향 돌려. 그래서 고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꽂고 여기 사이즈는 큰 걸로 여기 홈이 파져 있는 부분하고 일치를 시켜놓고 집어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켜볼까요? 네, 네, 지금 사포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방향에서 계속 돌면 이 자리만 계속 먼지가 나무 가루가 쌓이기 때문에 사포가 잘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다양하게 사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곡선 있는 부분을 빠른 시간에 이렇게 사포가 다 되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보면 나머지 부분도 네, 이제 여기 이 기계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먼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연동 집핀기를 연결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 먼지는 바로 흡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깔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맞춰서 큰 거를 또 끼울 수도 있고요. 또 작은 걸 끼울 수 있고 이 곡선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곡면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스핀들 샌더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곡선이 있는 부분들을 아주 유용하게 사포를 할 수 있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꼽자기 목공학회 와서 이런 목공 체험 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적인 그 절약과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